오늘 안양할라의 대승을 이끌고 또 멀티골 활약을 펼쳐준 문국환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또 골 멋졌고요. 네, 또 승리까지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 두 골을 뽑아내셨는데 그 골 장면들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? 어떤 상황에서 난 어떤 골이었나요? 일단 저희 팀의 세 번째 골을 제가 넣었는데 파워플레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저희 파워플레이 라인이 들어가서 파워플레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플하게 슛 쏘고 리바운드 하자 네.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진규가 동구형을 잘 줬고 동구형이 좋은 슛을 쏴서 제가 골대 앞에서 리바운드로 손쉽게 넣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 골이 이제 네. 상대 추격을 뿌리치는 아주 중요한 네. 골이었던 것 같고 네 번째 골이 정말 멋있었잖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 번째 골은 우선 대명에서 턴오버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숫자만은 아웃넘버 상황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옆에 동료들을 주려고 했어요. 근데 패스 라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쏴보자 이러고 그냥 자신있게 썼던 게 또 운 좋게 또 골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안양할라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법한 아주 멋진 네.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대회 안양할라는 선수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 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궁금해요. 우선 팀적으로는 시즌 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할 수도 있고 없고 이런 되게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되게 운동하면서 저희 스스로 힘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국내 대회가 다행히 생기면서 그래도 한라 안양 국내 최고 팀인데 국내 대회는 다 우승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인원이 없는 게 저는 상무 때 또 인원 없이도 많이 뛰어봐가지고 저희 네. 모든 지금 한라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상무 출신이에요. 근데 네. 그때 했던 도움들이 그때 경기를 선수 없이 뛰어봤던 그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인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막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잘 헤쳐나갔던 네. 안양할라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. 문국환 선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. 네. 사실 지난 시즌에 초반에 좀 부상도 있었고 데뷔 이래 가장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문국환 선수가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각오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현재 몸 상태 컨디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우선 작년에 손가락이 부러진 저희 시즌 바로 전에 손가락에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서 네. 한 두 달 동안 시합을 못 나갔었어요.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하키를 열심히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되게 엄청 많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와이프가 그래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기부여 주고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줘서 다시 마음 다 잡고 이번 시즌 전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최근 2-3년 동안 몸 상태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쉽게 아시아리그를 못해서 아쉬운데 남은 국내 대회에서라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한라 우승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싶어요. 네. 문국환 선수의 몸 상태가 현재 그만큼 좋다니까 남은 경기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안양할라가 이번 대회 우승은 확정이 됐지만 하이원과의 한 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. 네.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와 함께 안양할라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희는 남은 경기 뭐 우승을 확정 직전 안 지어졌던 모든 경기에 다 이기려고 들어가고 열심히 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또 존중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최선은 100% 최선을 다할 거고 네. 관중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정말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더 인원이 없는 상황에 힘들지만 더 한 발 더 타고 한 번 더 뭐 허슬 플레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중분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. 관중분들에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네,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고요. 오늘 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양할라의 문국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